나는 살고자 한다. 김훈 작가님이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문체가 무척 간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죠. 그 김훈 작가님은 한국일보, 시사저널, 국민일보, 한겨레신문 등에서 일했던 언론인 출신의 작가로 형용사나 부사를 잘 안 쓰고 간결하게 문장에 뼈다귀만 쓰려고 한다고 밝히셨어요. 그러니까 뭐랄까 문장 자체는 간결하고 건조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꿈틀꿈틀 핏줄이 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?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제일 유명한 문장 아마 카레 노래에 나왔던 그 문장일까요? 버려진 산마다 꽃이 피었다. 근데 원래는 이제 버려진 산마다 꽃은 피었다로 쓰셨는데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의 차이가 뭘까? 버려진 산마다 꽃은 피었다 하면 약간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은 때문에. 이 버려진 섬인데 그래도 꽃이 폈어. 너무 희망적이지 않니? 라고 하는 것 같은 감정이 들어갔는데 버려진 산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면 꽃이 핀 사실만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. 은과 이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없는 거죠. 김훈 작가님 글은 읽었을 때 엄청나게 매끄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게 아무리 어려운 뭐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나와도 그쵸? 끊김없이. 근데 그게 되게 쓰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김훈 작가님도 단문을 많이 쓰시는 분이잖아요. 단문, 단문, 단문으로 문단을 이루면 굉장히 문장이 사이가 사각사각해요. 이 문장이 엄청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져야 돼요. 그렇죠. 정말 짧게 짧게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박자를 타는 느낌. 그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영화에서도 그 대사의 톤이 정말 김훈 작가님 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김훈을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원작 김훈.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?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.